안녕하세요. 거의 한달 만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네요. 한 달쯤 전에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3쿠션 입문자를 위한 당구박사 기본 3구 연습이라는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지난 2~3주 동안 당구박사가 살고 있는 부천을 중심으로 당구장에 판매를 했는데요. 포스터에 있는 배치를 4구 200점을 치는 여성 당구 동호인에게 쳐보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3쿠션에 입문했거나 3쿠션 초보자분들이 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다가 연습해 보고 싶은 배치가 있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화면에 표시되는 QR코드를 찍어 보세요. 그러면 해당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배치는 초구 뒤돌리기 배치입니다. 힌트에 표시된 것처럼 회전이 많으면 길게 실패하게 됩니다. 초구는 득점하기 위해서는 회전을 억제해서 쳐야 하고 이처럼 키스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를 정확하게 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옆돌리기 배치입니다. 옆돌리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배치라고 할수 있는데요. 결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쿠션에 가까이 있는 공을 조금 두터운 두께로 치는 순간 이렇게 살짝 공이 휘면서 길게 실패하기 쉽습니다. 공이 휘면서 진행하는 것이 보였죠. 세번째는 앞돌리기 기본 배치입니다. 무회전으로 2분의1 두께를 쳐서 득점할 수 있는 배치인데요 내공과 일목적구인 노란공이 거리가 좀 멀어서 무회전으로 2분의1 두께를 정확하게 치기가 쉽지 않습니이이분은득점은잘 되어 있는데 사실 2분의1두께은 맞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노란 공의 진행 상황을 보아서는 이 분의 일 두께가 맞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비껴치기 배치입니다. 스리팁 이상의 회전을 넣는 스트로크 연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3쿠션, 4구를 치다가 3쿠션으로 넘어왔을 때 무회전을 사용하는 것과 또 정확한 3팁의 회전을 사용하는 것이두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워치기입니다. 음, 무회전, 어, 약간의 느낌, 느낌 회전을 주고 치는 세워치기인데요. 결코 쉽지 않죠 음. 여섯 번째는 대회전 앞돌리기 대회전 배치입니다 이 배치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보통 사람들은 공이 직선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직선으로 다니지 않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공이 휘어, 휘면서 다닙니다. 잘 보세요.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가는 사이에 공이 휘어서 진행했다는 것을 자세히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내 공의 속도, 당점에 따라서 직선으로 가지 않고. 어, 휘어서 진행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당점 선택 그리고 큐 스피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넣어치기입니다. 넣어치기 중에서도 가장 어, 기본이라고 할까요? 이 음, 분의 일 두께를 적당한 회전을 가지고 쳤을 때 득점이 될 만한 배치에 빨간 공을 놓았는데 득점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 같은 배치를 음, 기본 배치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이번에도 이분의 일 두께만 맞았던들 득점이 다영인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걸어치는 배치입니다. 이분의 일 두께로 맞았을 때. 당점을 어떤 당점을 사용하면 빨간 공으로 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궤적이 될까 생각을 하면서 치면 득점이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접시입니다. 배치 자체가 뭐 너무나 접시로 쳤을 때. 음, 득점이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배치이기는 한데, 아, 이런 부분에서도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 이 동호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득점을 했습니다. 힌트에 있는 것처럼, 원쿠션 지점에 와서 한번 판단을 하면 어, 놓치기 어려운 배치인데, 어, 치는 곳에서 판단을 하면... 두텁게 맞아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더블 레일인데요. 어 회전을 많이 주고 쳐야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데 회전을 많이 주면서 두께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득점 경로를 판단할 때 흰 공, 내 공의 공 크기를 생각하지 않고 예상 경로를 어, 결정하면 짧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음, 가까운 공의 두께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 동호인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 더블 쿠션 배치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네칸 기울기 정도인데요. 네칸 기울기에서 무회전으로 부드럽게 쳤을 때 어, 대대에서는 보통 한칸 정도 아래로 내려가서 득점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 화면은 중대라서 조금 대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 아무튼 네칸 기울기 정도에서 어, 일목조의 구인 노랑공을 2분의 1 두께로 부드럽게 밀어쳤을 때흰 공이 어, 투 쿠션으로 향하면서 몇칸 정도 아래로 내려가는지 그 정도를 알면 이런 공을 해결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다음은 리버스입니다. 리버스는 음, 동호인들이 대부분 세게 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게 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정확한 회전력 그리고 이 경우에는 너무 세게 치면 역회전 어, 원 쿠션에서 반발력 때문에 짧아질 수 있습니다. 세게 치지 않는 것이 안정적으로 득점하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3리팁의 회전과 어, 세게 치지 않는다. 음, 이 정도만 알아도 이, 이 배치에서 득점 확률이 좀 확실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스코트가 일어난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회전을 많이 주는 순간요. 다음은 볼 시스템 기본 배치인데요. 뭐볼 시스템이 아니라도 즉 옆돌리기를 치지 않고 넣어치기도 칠수 있겠지만 지금은 볼 시스템 기본 지식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배치 연습을 하는 겁니다. 노란 공과 빨간 공의 기울기가 내칸 기울기이다. 그랬을 때8 분의 4를 무회전으로 치면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실전에서 연습해 보기 위한 배치인데요. 정확하게 득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엿돌리기가 그런 면에서 어렵습니다. 볼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 스트로크 방식, 자기만의 볼 시스템에 최적화된 스트로크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라인, 50에서 출발해서 30, 그러면 20에 떨어지고 득점이 되는 그 라인을 연습해 보는 배치인데요. 어, 라인에 태우기 위한 어, 회전력과 당점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공과 첫 번째 쿠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 당점과 회전에 따라서 의외로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 생각하면서 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횡단샷 배터, 어 배치인데요. 이 그림이 대대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어 이후에 쳐 보니까. 중대에서는 좀 그림과 같이 진행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얇은 두께, 8분의 3 두께로 치는 것이 중대에서는 그림과 그림처럼 득점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치면서도 밀어치는 스트로크가 필요한 배치인데요. 다음은 대회전입니다. 이 배치는 키스가 있습니다. 얇은 두께로 치면 키스 마크 부분에서 키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얇지 않게 두툼하게 치면서도 득점이 되도록 쳐야 하는데요. 아, 이 부분은 이분은 어, 너무 살살 쳐서 힘이 모자랐네요. 대회전이 예, 돌만큼 충분한 힘으로 두터운 두께를 치면서도 장쿠션에 먼저 맞도록 당점을 미세하게 올려서 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얇게 치면 키스가 나기 때문이죠. 어, 이번은 뒤돌리기 얇게 쳐서 득점하는 배치인데요. 어, 얇은 두께를 정확하게 치는 연습입니다 너무 빨리 쳤기 때문에 원쿠션에서 쿠션의 반발 때문에 짧아져서 실패를 했습니다 원쿠션째 회전력에 의해서 각도가 충분히 만들어지도록 너무 빠른 속도로 치면 안됩니다이렇게 일목적구인 노란 공이 쿠션에서 가까이있을때 너무 빨리 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옆돌리기 배치인데요 어, 조금 전에는 뒤돌리기를 얇게 치는 연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옆돌리기를 얇게 쳐서 득점하는 배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얇게만 쳐서 될 것이 아니고 3쿠션째 어, 속도가 줄면서 내 공이 무회전으로 바꿔야 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회전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길게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은 두께뿐만 아니라 어, 속도가 죽어지면서 회전까지 무회전화되는 적절한 속도로 쳐야 한다는 그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음. 두께도 두꺼웠지만 속도가 빨라서 회전이 남아 있어서 길게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회전 앞돌리기 대회전인데요. 내공의 거리가 멀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목적구인 노란공은 단쿠션에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져도 반드시 내 흰공이 휘면서 곡구가 발생하면서 반드시 짧게 실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공을 가까이 두고 연습해 봅니다. 음, 당점은 중하단 당점을 사용해야 공이 휘지 않아서 짧게 실패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전도 너무 많이 주면 반드시 짧아지기 때문에 무회전에 가깝게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 회전이 너무 없으면 조금처럼 조금 전처럼 어, 얇게 맞아서 실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세한 회전을 사용하면서도 당점은 하단 당점 그리고 절대로 두껍게 치지 말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 19개의 배치를 연습해 봤는데요 탐구 박사가 생각하기에 3쿠션 입문자들이 연습하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기본 배치 19개 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배치만 2-3개월 정도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해도 4구 200점 치는 사람이 대대점수 16점 18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포스터 소개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당구장에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